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용산 한나라당 의원이 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인사말도 못하고 그냥 가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내에서 지금 일대 격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갈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단히 그 위급한 상황이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늘 먼저 오신 내빈 몇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겸 그 동국대 교수님도 시간이 아주 없는 분이에요. 지금 다른 데도 가셔야 된다고 먼저 인사말을 강의를 지금 저희들 들었습니다. 오늘 그 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자유연합의 공동대표이시고 전국과학인협회장으로 계시는데 좀 이따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정용진 박사님. 승표 우리 공동대표님이시고 NSDK 회장님으로 계시는 홍승표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연합의 사무부총장님으로 계시는데 조국형 부총장님. 그 뒤에 우리 우리가 지금 지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일 날 울산에서 지부 결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유연합의 지금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앞서서 이끌어주시는 이정남 울산 지부장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광기별 조직위원장님, 선광기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조형태 정세분석위원장님, 바쁘신 대로 감사합니다. 박종웅 고향지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우리 이보석 안산지부장님은 지금 사회를 보시고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박정석 조직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연합이 주최하는 이 한미동맹 법치 국가보안법 수호 시국강연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왔다 가셨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님과 동국대학의 김상겸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하철역에서 못 내린 승객이 거칠게 항의한다고 전철이 거꾸로 역주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작은 일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9월 지난 2011년 9.11 테러 뉴욕 세계무역기구 그 참상을 연상시키는 건물을 지금 용산에다가 짓는다 사진 다 보셨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건물을 보면은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났던 9.11 WTO 뉴욕 건물을 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건물을 우리 서울 대도심 한복판에 세워서 그 9.11 테러를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또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지 도대체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 테러에 대한 반대는 지금 국제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그럼에도
이 반테러 정신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반미주의자들의 선전선동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용산에 짓는 건물도 반미주의자들의 보이지 않는 무슨 장난이 아닌가, 혹시 어떤 악령이 지금 스며든 때문이 아닌가, 반미의식을 자꾸 조장을 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무슨 농간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이 뉴스를 보고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그런 건물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물, 저 외국인 네덜란드 그 무슨 건물 회사인 모양인데 정부에 공안을 보내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권고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 당국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 반미 종북 세력의 반국가 난동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가기관 내에 국가기관에까지 군부에까지 뭐 입법, 사법, 행정 말할 것도 없고 군대에까지도 반미 종북 세력이 침투해서 이 시스템을, 국가 체계를,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이런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색깔 논쟁하지 말자, 뭐 이념을 따지지 말자, 좌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도권 내 웰빙족들, 기득권을 가지고 편안히 안일무사하게 자기 개인의 삶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좌우가 어디 있느냐, 자기는 좌우를 따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포퓰리즘으로 중도를 가장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권 내 웰빙족들이 반미 종북 세력의 이 대한민국 전복 기도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가 위기가 누적되고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표 중심의 지금 비상대책위 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누적된 모순과 이 잘못된 것들이 일시에 지금 폭발을 해서 일련의 정치 대격동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이, 이 말씀을 내가 김영선 의원 있는 데서 좀 하려고 했더니 마침 또 바꿔서 하셨는데, 이 정치적인 혼란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습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경동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의 정치가 그래도 역시 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슨 중도 실용이니 무슨 이상한 슬로건으로 어정쩡하게 흘러간다면 참 대한민국의 진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암담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